회장님 상태는 어떠셔? 당신이 왜 여길 나타나? 당장 나가! 나가라고!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연락받고 단번에 달려와? 언제부터 당신이 휴머니스트가 됐지?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미성 어페르를 차지할, 아니 미성 그룹인가? 아니야,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 회장님 무사하기만을 바라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모으면 회장님 금방 일어나실 거야. 당신 신명증 맞아?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 같아.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후 새 삶을 얻은 기분이야. 지난 시절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네. 회장이 뵙고 나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화계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지. 내가 제일 나빠. 윤도빈이 미성손자인 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어. 아버지 저렇게 되신 거 내 탓이야. 이혼했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봐요, 부부의 연애. 지웅어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안쓰럽긴 하네. 연희한테 지금 회장님 뿐인데. 도빈 씨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핏줄이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와 손자의 장을 나누지도 못한 채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 도빈이도 힘들 거다. 몸도 마음도. 네가 많이 챙겨줘. 회장님은 괜찮으시겠죠? 심장 수술까지 하셨던 분이라 글쎄다. 쉽게 일어나실 것 같지는 않네. 근데 늘 정기검사까지 하고 약도 잘 챙겨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구나.